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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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예. 이제는 아예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제 하기로 한 0828을 맞습니다. 예. 웰컴 투 코리아 박수로. 예. 오늘 0828가 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0828 팬분께서 식대 그러니까 룰렛을 돌렸어요. 그래서 0.04펀짜리 식대를 뽑으신 거야. 0828에게 밥을 사줘라. 와나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카톡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나는 뜬금없이 연락이 왔을 때 아 20대 개또 개식입니다. 근데 괴식 처음에 얘기하셨어요. 아 예예예 예, 예. 근데 제가 얘기를 딱 막았어요. 상호 합의 없이 상대한테 갑자기 괴식을 들이미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렇죠. 이건 너무 매너가 아니죠. 그래서 오늘 일반 식사를 대접할 테니 팬티 제가 준비했으니 그것만 소화하고 가라. 내가 음식을 장난 안 치겠다. 음별이가 나오나요? 뭐 안 나옵니다. 아 네네 네. 아 그러면 네네네 그런 거 아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런 괜찮아. 아 깜짝이야. 아, 네. 삼겹살 그다음에 주먹밥.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은 네. 식사에만 집중해주세요. 만약에 감정적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페널티로 이 컨텐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와, 식사에 이거.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미모의 여성 게스트분들. 아! 진짜 씨발아! 아, 진짜 지랄하지 마. 웃으면서 받아주세요. 게스트를 소개합니다! 웃으면서. 유튜브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. 그냥 밥만 먹고. 아! 두 분은 닮은 분이지 기분 나쁜 분이 아닙니다. 지금 감정을 자꾸 보이시는데 이러면 컨텐츠 한 번 더 하게 돼. 아 저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. 아!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제 거예요. 어, 나 진짜.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와타시와 나미 데스. 나마에 와 카나오 데스. 두 분 저 의자 가지고 자리 함께 해주세요. 아니지 왜? 새끼. 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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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아 뭐야 뭐. 아. 어? 이러면 식사가 끝나지 않아요? 핑크 데스. 자. 감동적이면 안 됩니다. 무난하게 받아주시면 돼요. 난기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난기류가 왜 나와? 묻었다. 아 뭐야? 사귈래? 아 씨발! 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. 씨. 시작이 좋아. 말. 발견드라. 혹시 나이대는 어떻게 내시나요? 나나짱카나. 어? 제가 혹시 얼굴 맞춰도 될까요? 아 그래요. 아 여기는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. 한 37? 이쪽이 확실히 나이대가 좀 많아 보여. 눈주름이 50대 느낌? 나이 소개하면 되나요 이제? 네, 나이 얘기를 해주세요. 네, 21이에요. 지랄하지 마세요. 이봐 진짜. 그렇습니다. 자, 두 번째 컨텐츠의 제목은 식사를 하는 동안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두 여성분들에게 반응하지 않깁니다. 밥만 먹으면 된다고요? 네, 밥만 먹어도 됩니다. 사랑해. 아씨, 빨리. 아, 해! 그때 키스 왜 했어? 아. 만지려고 지금 보셨죠? 매번 이런 식이에요! 아, 0828씨, 요즘 방송 근황 좀 여쭤볼게요. 팬미팅 같은 거 할 때는 뭐 어떤 거를 하시는 편이에요, 팬미팅에서는? 오랜만에 무너져도 대화하고, 팬들 뭐 챙겨 선물주면 감사하다고 하고. 최근 팬미팅이 그거였지? 팬들 외모수님 얘기고 뒤에서. 너 끼고 했던 거잖아. 맞아. 본인은 그때 식사 후에 뭘 하셨는지? 가가지고 겜방을 열심히 했죠, 방송을. 겜방 어디서 하셨어요? 숙소 가서 방송을 했죠. 숙소요? 그래, 거기는 방 두 개 잡았던 날.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방으로 갔잖아. 그래, 나는 대시라고. 그래, 저 오빠는 그냥 숙박 잡은 다음에. 맞네. 나 근데 오랜만에 형을 봐서 그런 거 왜 이렇게 때리고 싶냐고. 되게 재밌는 컨텐츠잖아요. 아니 나 고파 씨 같은 경우는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노캠 방송도 좀 자주 하시는 편이고. 맞아. 그때 옷차림이나 이런 건 어때요? 쟁가라면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죠. 그 코끼리 방어 팬티 입는다며. 맞아. 팬티를 안 입어요 잘. 와.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템이 갑자기 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다들 막 와우. 역시 근데 왜냐면 제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감탄하겠죠. 어떡해. 사고네. 왜? 트위치 때부터 해서 사실 아리따우신 여성분들과 합방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은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마음에 들었던 몇 친구들이 있었죠. 누군지 혹시 예? 말을 아 이거 말하면 안 돼. 혹시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 중에 좋아했던 사람이
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조금 땀 좀 흘렸을 것 같아요. 아, 되게 예쁘셨거든요. 아,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근데 그분이 만약에 당신에게 고백을 했다면 저는 받았을 것. 그거다. 난 반대야. 우리 애들. 아니 그러면은 요즘 만난 사람이 있나요? 한 년쯤 있을 것 같은데? 아 진짜 맛있네 고기가. 이상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아 제 이상형. 근데 목이 타신 것 같으니까 제가. 아 예 뭐 맛있고 하나만. 네네네. 먹으면 잘 먹겠네. 마빌리 지금 뭐 하는 거죠? 이건 대본이 없었어요. 자, 이상형 질문 좀 드릴게요. 아, 이상형 질문 좋죠. 아, 저는 근데 갯모에라는 그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해요. 아! 오, 약간 이런데? 아! 근데 약간 또 소음 귀여워. 아, 그러니까. 확 씨발로 봐. 그래서 오해하지 마요. 성격 부분이 아니라 얼굴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몸매가 막 엄청 좋다던가. 전 마른 사람 좋아하거든요. 왜 아무것도 못해? 아니 마른 사람 포징하면 어떻게 씨발. 근데 약간 그 눈웃음을 좋아해요 되게. 웃을 때 약간 빵 터지면서 약간 입만 내적으로 하면 어떤 이상형이? 약간 시원시원한 성격을 되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. 내숭을 별로 안 좋아해. 내숭 떠는 걸 별로 좋아해. 나 한 바가지 시원을 가지고 왔어. 나 요즘 죽죽 싸워왔어 알지? 방광 꽉 차면 죽죽 나오는 거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나 담배도 존나 펴. 개그 코드도 되게 중요하잖아 어떻게 보면은. 저 약간 NMC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. 제 이름으로 3인시 막 해주는 사람 있으면 권! 권력을 주세요. 순! 순혁이를 혁명당에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랩 잘하는 사람. 야! 잠깐만 뭐라고? 0828씨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꿈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원래는 드림카에 대한 꿈이 없었는데 마나라님을 보면서 약간 좀 진짜 멋진 차 하나 있어도 인생 목표 나랑 쌍둥이 낳는 거라고. 유학은 이제 캐나다로 보내면 그 어떤 차를? 벤츠. 그러면 거기에 여자친구를 태우거나 이럴 때도 아니요 트렁크 태워야지 여자친구는. 근데 이 오빠 자꾸 요즘은 기어 봉이 아니잖아. 다이어리잖아. 그거 잡는 척 하면서 허벅지를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지 한부철 TV 나오고 싶어! 자취생활을 시작하고 있어요. 집을 구해서 게스트방 만들어서 이제 진짜 게스트 불러서 합방도 좀 하고. 근데 그 게스트가 진짜 게스트가 아니래. 그 합방이래.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? 어제는 뭘 드셨어? 아 왜냐면 제가 또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요? 닭가슴살만 진짜 하루에 4개씩 먹어요 그냥. 좋아하잖아 0828 씨 네네네. 오늘 이것저것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이 콘텐츠 또 하고 싶어요. 다음에는요 여기 앉아. 제발요! 저 진짜 존나 잘할 수 있어요! 0828 씨 네.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지 오빠 진정해봐.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데? 어떤 말이 제일 빡쳤는지 참기 어려웠는지 다 빡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. 오늘 이렇게 완안의 교양 식대 첫 회가 끝났고요. 첫 게스트 0828였습니다.